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엔젤스의 왼손 투수인 타일러 스케스가 오늘 갑작스럽게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8세 생일을 12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샤론 콕실바 65지구 주 하원의원과 최소코 주 하원의원,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 등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한글의 날 지정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0대 한인이 한 달째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장모 씨가 지난 5월 31일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 하시엔다 블루버드 인근에서 사라진 이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장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키 5피트 7인치 180파운드의 체격으로 실종 당시 하얀색 신발과 어두운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이 담배를 밀수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조세금융국은 40대 박 씨가 우정구 국제우편으로 롱아일랜드 벨리스트림의 한 내일업소를 통해 한국 담배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 씨의 차량에서 담배 200여 갑이 발견됐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다음 달 15일까지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줍니다. 센터 측은 냉방 비용뿐만 아니라 에어컨을 고치거나 천장에 다는 팬을 구입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을 원하면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호세시에서 불법 폭죽을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이 다시 실시됩니다. 시정부와 소방국은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이뤄지는 불법 폭죽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폭죽놀이를 하는 장면이나 사람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시행되며 벌금은 5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